안에서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주께 드리네 나의 자랑하신 전가인세 나의 생일 주님 가지사 주님 영광 나타내소서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할렐루야 이 세상 생명을 주시고 그렇게도 원하셨던 주와 같이 기다리는 것 즐거운 우리 주님 걸어가서 반전치를 달겠네 주의 수와 달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 아이 가끔이 미련하고 약하네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 기록하겠네 주의 수와 날마다 우리는 함께 꽃이 피는 듯한 봄만 보자 기다려 주가 인도하는데 주와 할렐루야 한 그릇 한 그릇 주의 수와 날 손지에도 가지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할렐루야 한그 뛰어 할렐루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기대하고 우리 주 하나 기대하고 가시는 우리 주 하나 할렐루야 깃발 높이 들고 흔들며 광대 찬양 기대하고 가시는 우리 주 하나 기대하고 가시는 우리 주 하나 기대하고 다시 우리 주 예수 기대하고 다시 우리 주의 주여 할렐루야 주여 기대하고 다시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기대하고 가시는 우리 주 성령 기대하고 가시는 우리 주 성령 깊어도 믿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기대하고 가시는 우리 주 성령 우리 주 성령님 오늘 이 자리에는 신앙생활 하신 지가 상당히 오래되신 분도 있고 또 최근에 교회를 나오셔서 이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무조건 하고 형통하고 잘 되는 것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시면서 계속해서 넘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좌절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한 번, 두 번 계속되는 실패, 계속되는 좌절감, 이러한 일로 인해서 용기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번 실패했더니 또 실패하게 됩니다. 또 실패했는데 또 실패를 거듭하게 되니까 이제는 어떤 작은 일도 한번 무엇을 하려니까 겁이 나게 되고 두려움이 앞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때로는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좌절해버립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인생이구나. 아무리 고치려 해도 되지도 않고 아무리 바로 살려고 해도 환경에 떠밀려가는 급류에 휩쓸려 내려가는 내 의지로 지금 헤엄쳐서 갈 수 없는 이런 세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한 사람을 소개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2000년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하게 서셨던 한 사람을 이야기한다면 베드로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열두 제자 가운데 수제자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이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대단합니다. 결과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런데 그 과정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한마디로 말해서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베드로의 12가지 실패를 소개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가장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가 되었을까?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성경은 누구를 가리켜서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지금까지 수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졌다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지 말고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해서 일어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를 소개합니다. 베드로의 12가지 실패를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내용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베드로의 실패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강조하기를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리를 걸어가다가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갑자기 바람을 보기 시작합니다. 바람은 환경을 말합니다. 우리 모습이 어떻습니까? 늘 입으로는 고백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환경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았던 베드로는 물에 빠져들어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를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주님이 손을 잡아주시고 다시 끌어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첫 번째 실패를 경험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이 베드로의 실패는 마태복음 16장 23절 한절을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나서면서 하는 말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엄청난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사단아 네대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는 것을 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엄청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사단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3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두 번째 실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그는 모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21절에서 23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첫째는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데 요한일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데 베드로는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두 번째 실패였습니다. 세 번째 실패는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큰 소리 친 적이 있습니다. 모두가 주를 배신하고 주를 떠난다 할지라도 저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했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붙잡혀 있었을 때 가장 먼저 배신하고 도망간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처절하게 무너져버립니다. 그 베드로의 실패 속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간다고 말하면서 수없이 넘어지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믿음 안에서.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그 생활 속에서 우리 넘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베드로는 어떤 실패를 또 경험하게 됩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6장 4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겟세마네 동산의 밤이 지나면 주님은 십자가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특별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여기서 기도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떨어진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돌아오셨을 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다 잠에 골아 떨어져 있었습니다.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단을 치십니다. 한시도 깨어있을 수가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계속해서 베드로는 책망받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 외에 또 다른 사건을 보게 되면 그가 성령을 받고 난 후에도 그의 모습을 한 군데를 우리가 찾아보게 되면 사도행전 12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람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에 최초의 예수님 열두 제자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라고 할 수 있는 야고보가 순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 차례가 베드로 차례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온몸은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도행전 12장 6절을 보게 되면 그가 잠이 들어서 누워 자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베드로를 위해서 감옥 밖에 있는 교회에서는 사도행전 12장 5절을 보면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하게 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본인 베드로는 깊은 잠에 골아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잠을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는 자리에서도 이 사람은 잠에 골아 떨어졌었고 지금 당장 날 밝으면 사형 집행을 당할지도 모르는 자리에서도 이 사람은 깊은 잠에 골아 떨어져 있었고 대신에 교회에서는 그를 구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 때론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 닥치고 난 후에 기도하는 것보다 주님의 하신 말씀은 시험에 들기 전에 내가 지금 문제가 오기 전에 환난이 닥치기 전에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십시오. 평안할 때 평안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평소에 문제가 없다고 할 때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베드로의 실패는 어떤 실패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56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던 우리 예수님을 로마 군병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에 성경은 대단히 가슴 아픈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 말씀 보게 되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니라. 이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분들이 몇 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습니까? 예수님 공생의 3년 사역 가운데 최소한 3년 이상을 사람들은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께서 위기를 만날 때 그들은 도망갔습니다. 일곱 번째 베드로의 실패가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고 계시는 그 현장에 베드로가 숯불을 피워놓고 앉아서 불을 쬐고 있습니다. 구경꾼 자리에 앉아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한패 아니냐? 했더니 하는 말이 나는 저 예수 몰라. 그러면서 부인하고 나아가서 저주했습니다. 이 사람은 처절하게 무너져버립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였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주님 가장 사랑했던 이 시대에 여러분이 베드로 같은 제자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고 내가 먹고 살기 바빠서 때때로 나는 기회주의자가 되어서 예수를 팔아먹는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그렇게 때때로는 시치미를 떼고 있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회주의자. 오늘 성경은 여덟 번째는 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의 실패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고기 잡는 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배를 타셨더니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깊은 들어가서 그물 내려 고기 잡아라 말씀할 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실패했습니다. 여덟 번째 베드로의 실패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베드로의 실패는 어떤 것인가요? 요한복음으로 넘어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의 실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 가운데 대제사장 종 말고라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일행 가운데 있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편에 서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같이 서 있습니다. 앞에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일행들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강좌기를 베드로가 칼을 빼서 말고의 오른쪽 귀를 쳤는데 귀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약 1m 이상이라도 거리를 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얼마나 칼을 잘 쓰는지 그런데 예수님을 3년 이상 따라다녔던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다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은 칼을 몸에 지니고 다닙니다. 원어에 보면 이 칼이 일반 짧은 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긴 칼을 갖고 다닙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 앞에서 혈기를 냅니다. 예수님 앞에서 육신의 힘을 자랑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잘난 척하고 났습니다. 오른쪽 말고 귀를 떨어뜨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힘으로 하는 자는 힘으로 망한다. 그러면서 떨어진 귀를 주워서 붙여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대단히 성격 나타나는 베드로의 성격은 적흥적입니다. 감정적입니다. 충동적입니다. 그리고 감정 절제를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성격 가운데 가장 단점이라고 하는 성격은 어떤 단점이 있느냐면 아침 생각과 저녁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조변석기하는 사람입니다. 물 끓 듯하는 감정의 굴곡이 대단히 심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왜 이 사람을 선택하셨을까요? 도대체 의문점은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그렇게 위대한 제자 중에 제자가 되었을까요? 성경은 계속해서 또 찾아가 보면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을 보면 열 번째 이 사람의 실패는 어떤 실패를 가지고 있느냐면 세상 사람들하고 섞여 앉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끼리 앉아 있는 자리가 아니라 세상 사람과 섞여 앉다 보니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저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끼리 모이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자꾸 어울립니다.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예수의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오늘 이 자리가 그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11번째 소개합니다. 11번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의 실패가 어떤 실패를 경험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후에 사흘이 지나갔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옛날로 돌아가 버립니다. 나는 과거의 생활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12번째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막 감람산에서 성천하시기 직전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맨날이 되지 못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앉았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성령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때 제자들이 하는 말이 그 가운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5절에는 성령을 받을 것을 말씀했더니 6절에 하는 말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학자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쯤 이 땅에 도래하겠습니까? 그 질문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 사건은 사도행전 2장 1절 이전의 사건은 전부 실패한 사건입니다. 12번 실패한 이 베드로의 실패 속에 오늘 사도행전 1장 6절이 기록된 이 사건이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그들은 예수님은 지금 떠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볼 때에 자신의 나라를 주권을 회복시켜 주실 분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떠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했더니 이 사람들은 엉뚱하게 말하기를 우리나라가 언제쯤 회복되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철저하게 성령 받기 전에 그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을 쫓아다닐 때 왜 도망갔을까요? 자신의 육신에 불이익이 온다고 생각할 때 생명이 위태롭다고 생각할 때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도 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 모습이 성령 받기 전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런데 예수님이 이 12가지 베드로의 실패 사건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셨을 때에 세상으로 가서 물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주님이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불러서 왜 성령을 받게 하실까요? 성경은 예수님이 무엇을 베드로에게 보셨을까요?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사건을 옮겨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의 친형제인 안드레의 전도를 받아서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으시고 하신 말씀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따라오십시오. 장차 개발하리라. 반석이란 뜻입니다. 너는 장차 개발하리라. 보셨습니다. 우리의 주님의 눈은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옆에 있는 안드레 친형제가 볼 때 자신의 형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너는 장차 개발, 너는 반석이야. 이 반석이 무슨 말입니까? 반석은 천년 세월이 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늘 있습니다. 자신의 형제인 베드로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 옆에 있던 안드레만큼 베드로를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같은 부모님 설아에 태어나서 같은 지붕 아래에서 같은 이불 속에서 같은 식탁에서 그들은 음식을 먹고 같이 성장했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이 베드로 성격을 잘 압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너는 장차 개발하 하리라 할 때 안드레가 생각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예수님, 제 형제 베드로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얼마나 감정 굴곡이 심하고 혈기가 많고 적흥적이고 감정적이고 충동적인데 저 사람이 반석이라니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여기서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너는 장차 이 모습이 여러분과 제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모습을 보실 때 어떨까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안드레가 그렇게 생각했던처럼 저 사람은 더 이상은 가능성이 없어. 저 사람은 너무 세상적으로 살기 때문에 도저히 어쩌면 내 남편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나는 수없이 기도했는데 저 사람은 안 돌아올 거야. 변화되기가 걸렸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이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실까요? 주님은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너는 충동적이고 적흥적이고 감정적이고 감정 절제 못하는 베드로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는 혈기가 많고 육신의 힘만 믿고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를 앞으로 보니 너는 장차 나는 반석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는 옛생활로 돌아가 버린 배신자 이 베드로 찾아가셔서 다시 어디로 데려옵니까? 사도행전 1장 13절에 다락방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곳에 가장 먼저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그곳에 앉아 있습니다. 왜 앉아 있을까요? 주님이 떠나시기 전에 그들을 다 그곳에 모아 놓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십시오. 오로지 기도에 심선이라.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바람이 일하고 불이 임하며 성령이 사도행전 2장 4절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성령을 받아버렸습니다. 성령을 받아버렸던 베드로는 더 이상은 과거의 성령 받기 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 사람은 나중에 순교자의 길을 가는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전도를 하는데 하루에 3,000명이 돌아옵니다. 엄청난 숫자가 한꺼번에 3,000명이 구원받습니다. 한꺼번에 3,000명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나를 넘어지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 것은 오늘 이 시간 간장히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너는 아무리 실패했어도 베드로처럼 12번을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너는 내가 부름을 받고도 내가 너를 불렀는데도 내 앞에 와서 계속 실패하더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성령을 받으면 오늘 베드로처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루에 3,000명을 주님 앞에 데려오는 이런 기적의 전도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이 민족이 주여 우리 남한뿐 아니라 저 북한에도 성령 충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가장 성령 충만한 국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을 경영하는 오너들이 성령 충만 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 기업은 불같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사도행전 4장 4절은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3,000명을 돌아오게 하더니 사도행전 4장 4절에 나아가서는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남자 수만 하루에 5,000명이 돌아옵니다. 여자까지 합친다면 어린아이까지 합친다면 아마 만 명이 넘는 이런 숫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오늘 성령 받은 바로 그 사람들이란 사실을 볼 때에 우리가 성령 받고 그 자리에 서셔야 됩니다. 무엇을 낙심합니까? 자기 스스로 볼 때도 나 자신이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고침받지 못하고 나는 왜 이렇게 성격이 아직도 이렇게 비뚤어져 있을까? 그런데 성경 강조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내 모든 본질이
바꿔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어디 오십니까? 내 마음속에 성령이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에 성령이 오시면 내 모든 마음을 컨트롤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강좌기를 갈라디아 5장 16절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성령을 받읍시다. 거기 하세요. 성령을 따라갑시다. 거기 하세요. 성령 충만 받읍시다.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 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제자들 9명이 모여서 귀신 들린 아이 하나 붙들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 나가질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더니 간단하게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났던 베드로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그림자만 지나가도 성경 강좌입니다. 모든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누워있거나 앉아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병자들이 나와서 길거리에 앉아있냐면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림자만 지나가도 성경 강좌입니다. 어떤 병에 걸렸든지 어떤 귀신에 잡았든지 전부가 치료가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그림자에도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는 오늘 여러분 성도가 되시기 바라고 성령 충만한 우리 한국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 기록하기를 사도행전 4장 1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베드로를 아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그랬습니다. 학문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 율법 학교가 있었는데 율법 학교는 가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본래 학문이 없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범인이라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 가운데 베드로 전후서를 이 사람이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이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설교를 하는데 지금은 명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지식이 필요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총명과 지혜가 어디서 온지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 성령께서 각각 나눠주실 은사가 있는데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총명과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성령을 내가 받으면, 성령이 나와 함께하면 반드시 여러분 지혜가 옵니다. 세상 사람이 깜짝 놀라는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각각 나눠주시는 은사 중에 일부입니다. 오늘 살아오셨는 이 은사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들에게 성령 충만 받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이 오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따르십시오.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된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성령 받은 사람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지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라 가르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이 사람들은 모이는 자리마다 예수 이야기만 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모였다면 은혜 이야기, 모였다면 예수 이야기, 모였다면 믿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하신 마지막 남기신 말씀은 마지막 이 땅의 33절을 일기로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을 남기시고 떠나셨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라.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 증인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루에 한 번이라도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이야기하십시오. 그래서 이 나라가 잘되고 축복받는 길은 하나님께서 가장 이 나라를 축복하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자랑하는 오늘 이 시대에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